선배니까. 파티치즈! 나는 나는 알콩달콩 귀염 섹시 연진이야. 안녕, 어? 난 7월의 신부 예슬이. 나쁜 신부라고 불러줘. 나와 결혼할래? 신랑이 없잖아. 신랑은 너희들. 언니 여기 떨어져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가 없어가지고 옷이 자꾸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V to the L, V to the L, to the V to the L로 볼 거예요. 오늘 또 돌아온 B의 시간. B의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몇 번을 봤는데? 몇 번 봤어, 소아? 세 번? 피치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피치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B의! 자, 그럼 본격적으로 B의를 보기 전에 B의나 다른 콘텐츠를 보고 싶지만 지역사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B의를 좋아하는 피치 여러분들과 불편함을 겪는 모든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서핑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상어 좋아하세요? 아니요. 서프샤크는 액세스할 수 없는 콘텐츠 차단을 해제함으로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VPN 앱 및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브라우저요? 브라우저요. VPN 뜻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죠? 지난번에는 바닐라 포테이토 뉴틀라라고 했었어요. 무시하고 Virtual Privacy Network. 자, 그럼 서프샤크 앱을 열고 프랑스 IP로 로그인해볼까요? 아니, 만남 자세? 아틀레 그럼 돈에 팔세? 네 팔크? 어, 잠깐만요. 제가 얘기했나요? 울랄라 쟤도 서브샵에 로그인을 하면은 모든 BL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액세스해서 프랑스, 미국 등등에서 라이브 TV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제한 양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플로르 카페에서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태블릿으로 쇼를 시청하다가 현텔리시에서 말을 타고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같은 쇼를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왜 서브샵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피치 코드를 사용하면 83% 할인 3개월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내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오늘 볼 거는 두 개의 다른 드라마야.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너의 구미를 땡기는지를 결정해주면 돼. 오케이. 기대돼. 첫 번째 드라마는 BL 인더스트리에 있는 태국의 BL 인더스트리. BL 인더스트리 이렇게 하려고. 수호가 더빙으로 다시 해봐. 오케이. BL 인더스트리. BL 배우들, 매니저들, 그리고 사람들, 팬들 이렇게 모든 게 섞인 그런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라고 해. 아직 방영이 될 수 안 왔는데 밀수이 왜 왔어요, 누나가? 밀수이가 아니고 인기가 너무 벌써부터 많아가지고 예고편을 가져왔어. 어,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드라마는 학교 내에서 삼각관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BL 드라마인데 남자 두 명, 선후배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어떤 여자친구. 아, BL 관계의 여자 낀 거야? 새로운. 그러니까 새롭다, 새롭다. 오늘 그 두 가지 다른 드라마 예고편들을 볼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피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사랑한다고요? 알람 피칭. 뭐야? 피치 여러분들이 BL 리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이런 영상을 할 때마다 부적절하고 생각을 하는지 자꾸 수익 창출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에이, 와라! 알고리즘에서 걸리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많이 가린다든지 자르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피치 여러분. 우리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드라마예요. War of Why. Let's go! 빤 하면 나요. 팬 카페에 빼빤 예쁜하네. 와우! 第三那一场演技们这么热不暖的话，跟琵琶弹琴，你是个来吗？没有，我们跳水舞。哦，是干嘛？哦，那个，那个是真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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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สรุปนี่เซ็กการแสดง뭐야? 난리칠만 해 팬들이 난리칠만도 하고 약간 그 유튜브의 노딱이 조금 이해도 될 만한데 그게 이해가 될 만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려야 될 수도 있는 장면이라는 와. 거고 어떻게 빛이 내리고 못 봐서 찾아보세요 언제 가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이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미치게 하네 사람을 내가 봤을 때 진심이야! 근데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나 얘가 진짜 싫은데 얘랑 이렇게 친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감정 노동이니까 그리고 아까 보면 욕조에서 막 이렇게 씻는 씬이 있어 아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힘든 거잖아
ถามจริงๆเหอะว่าคุณอยากกดไลค์อยากเซอร์วิสแฟนคลับอะไรขนาดนั้นวะกูดูแลมึงกูชมมึงทุกอย่างที่กูทำอ่ะทำหมดตู้หมดถ้าคุณมีสมองคุณคิดบ้างดิคุณเชื่อว่าคุณจะเป็นคู่จิ้นไปตลอดชีวิตเลยเหรอมึงแคร์ชิบหายเลยคนในเน็ตนั่นอ่ะมึงแคร์ตัวเองมั้งไหมคือเราแค่เหนื่อยแล้วอ่ะรู้สึกเหมือนเราทำอะไรอยู่ก็ไม่รู้อ่ะพอเราเซอร์วิสเราก็โดนด่าพอเราไม่เซอร์วิสเราก็โดนด่าถ้าเราหยุดแค่นี้มันจะเป็นยังไงวะเราอาจจะคุณเขาอยากให้กูเป็นแบบไหนวะ되게 좀 인간적인 그러게 진짜 드라마네.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다룬 영화여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 오, 그냥 가만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영도 안 됐는데. 그래 난리가. 아 인기 폭발. 벌써 또 빨리 보고 싶다 그러고 있는. 언제 나와? 8월 2일 나와요. 자 8월 2일. 아직 전달이라 왔잖아. 적어줄게요. 그리고 또 매력이 넘치는 다양한. 그러니까 근데 배우들이 완전 핫하네. 포스터 보시면 아마 아실 그저 엄청나게 많은 마치 픽미픽 어 미야 너희들이 뭐가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래 그거는 그거 느낌이야. 이 중에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겠다. 예슬 언니 이제 9명 다 좋아하겠지. 맞아. 손가락이 어깨니까 열 사람을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홀리아무리다 홀리아무리. 두 번째 드라마는 아까 내가 말한 삼각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난 또 그런 걸 좋아해. 분열을 아주 좋아해. 누나 삼각관계 즐겨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일단. 아 너를 두고 싸우는 거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것도 좀 원치 않아. 뭐야? 아 원해 그러면? 나 빼고 이렇게 셋이 싸우면 좋은 거지. 아, 불난 거 구경하는 거 좋아. 반전자. 반전자. 장난해 내. 비바 합. 홈락 피 합. 나 영재 내 용감 그냥 몰랑해. 자식. 음색 희열해 와. 오. 그런 피임. 내가 니 네 선배니까 내가 니 선배니까 선배한테 대들지 말라 이거지. 하늘 같은 선배한테 어디서. 님이 기대เลยนะครับว่า พี่วีเนี่ยจะมีแฟนสวยขนาดนั้น ชอบจังเลย ยุ่งอ่ะคนนี้เค้ามีเจ้าของแล้วเนี่ย พี่วีกับพี่พลอยอ่ะ เค้าคบกันนานยังอ่ะ จะ 3 ปีแล้ว 3년 เราห่างกันสักพักได้มั้ย อยู่กับกูก่อนได้มั้ย รอฝนหยุดดีกว่า เผื่อได้คนซ้อนกลับไปด้วย แค่เจ้าถิ่นพาไปเที่ยวเหรอบอสเป็นเด็กดีต้องไม่เลือกกินนะคะบู๊ฮ่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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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มึงต้องเรียกกูว่าพี่และแทนตัวเองว่าน้องแต่แต่สารังเฮ้ยหอมดีว่ะมีคนแอบจีบเพื่อนเนี่ยช่วงนี้นี่มึงสองคนนี่คือตัวติดกันตลอดเลยเนาะก็ตอบแทนไงที่มีคนเลี้ยงดูกูเสียหรือว่าอยากให้กูดูกูด้วยขอนอนกอดน้องมาร์คได้ป่ะครับก็ให้กอดนะเฮ้ยได้ว่ะคือถามมัน저 냄새 좋다 이거 내가 남자 꼬시다 한 건데 아 냄새 뭐야 너 향수 뭐 써? 이러고 이제 가까이 나도 그거 써 아 진짜로? 뭐야 아 여자들은 다 쓰는 스킬 아니야? 그치 아, 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을 때 쓰는 야 오 오 오 저렇게 안 하지 잠깐만 어 너무 좋아 진짜 냄새가 좋을 때만 쓰는 거야 막 이런 아 이런 거 솔직히 쓰지 않고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머리 어 머리에 뭐 묻었다 빼주는 아 머리 안 감았는데? 아 비듬이었구나 아 이도 조금 있구나 이렇게 설레게 하네 이제 선배랑 후배 사이였는데 이제 뭐가 됐을까 우와 예쁘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만지는데요? 어, 스킨십이 점점 이러다가 이제 또 여자친구 오겠지? 뭐? 이제 내가 봐야 이제 나오네 저 뭐야? 뭐야? 헤어진 게 아니야? 아 시간만 가졌을 뿐이야? 뭐야? 그럼 바람핀 거 그래 바람핀 거지 아빠 나 걷겠네 마이
แต่มันคือความจริงที่ในวันนั้นฉันเข้าใจผิดเองมาทุกอย่าง과거 회상 씬이다. 와 근데 진짜 혼란스럽겠다. 아 너무 열받는 것 같아. 울어 울어. 울지 마. 와. 인구밀레야. 뭐야 이거 이것도 인기 너무 좋겠는데? 그니까. 오. 잠깐만. 히어 벤 캘룬 비 콘닝 하나라. 롱키드부터구만 부주라간. 오. 와 근데 이거 너무 뭐였지? 몰입되는 게 그 진짜 좋아했던 남자가 돌아와가지고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잠시 그때 힘들어서 그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나였으면 진짜 미안하지만 돌아온 사람한테 돌아가 아 현실적이다 너무 아 근데 잠깐만 너무 내가 말해놓은 거 어떡해요 진짜 아 어떡해 이거 영화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 둘 중에 더 잘생긴 사람으로 할래 아, 아 잠깐만요 그 수호 너 누구? 아 나는 근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럼 이렇게 내가 쉽게 정해줄게 그 첫 번째 여친이 나였고 두 번째 여친이 연진이었어 그건 뭐가 객관적이야 그게? 뭐야 그게? 어 원래 사귀던 애가 나였어 아니 미안한데 감정이입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애절함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는 곡이었어 우리는 새로 만난 사람을 조금 만날 것 같아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 근데 너무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이게 선택하기 어려운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냐인데 어떻게 이거? 나를 더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잖아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 근데 마음이 이게 안 된다 이게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게 있잖아 그래 아 그런 걸 진짜 잘 만드네요 그래. 드라마네 감정이입 돼버렸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드라마, 두 번째 드라마 둘 다 봤어요 네 피처 여러분들은 뭐가 더 끌리시나요? 아 뭐가 더 끌리시나요? 하나 둘 셋 이야! 오 결론은 두 개 다 봐야 된다 그건 맞긴 해요 두 개 다 봐야 된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서브샵들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That is AP 주민업 P